네네네. 전라도 가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뱃속에 작은 것이만 나서니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외로움에 감은 몸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함이니까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을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도 내 얘기 좀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에 행복하네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살아간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다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걷기리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디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얘기 좀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에 행복하네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다는 사막을 걷는다 해 걷기리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또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하겠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함께 고맙습니다. 에이콜! 아이고! 아유, 세상에. 또 이렇게 또 신청곡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것도 귀한 것도 주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예? 아니,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건 좀 되는데요. 아이고. 아, 되죠? 당연히 돼요. 아이, 돼요. 그럼요.
뭐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 진짜 그래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우리 여러분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 예, 저희가 뭐 잘한 게 있겠어요. 예, 그냥 열심히 하라고 예, 잘했다고 이렇게 하나씩 보태주시는 것 생각하고 예, 열심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예, 저희 부담 안 드립니다. 예, 빈손 네, 현진우 씨의 빈손 있는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노래? 아무도 모르신가 보네. 그러면은, 모르는 노래는 배워가면 됩니다. 아는 노래는 같이 부르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싸박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이시기 시작하는데, 예, 저희가, 예, 거리 두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뭐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공연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거리 두기를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자, 비선 한번 더 갈게요. 갑시다. 자, 신나게 박수 치면서. 목이 좀 덜 트여갖고 좀 껄쩍지근 한지도 그래도 잘한다고 해줘갖고 고마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직 좀 덜 트였어요. 네, 누구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됩니다. 예? 왜? 왜? 무슨 소리요? 안 들려요. 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저희가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요즘에 우리 품바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이제 실시간 방송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저희한테 또 신청곡을 해주셔요. 네, 그래갖고 그거 보고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못 봤어요, 지금. 아, 진정인가요? 사람이 좋다. 진정인가요? 혹시 아세요? 아세요? 이런 거래? 진정인가요는 아실 것 같아. 알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또 유튜브에서 또 신청곡이 들어왔으니까 우선 두 곡 하고 이제 분위기를 봐서 이제 장구를 때리든 이제 저기 북을 때리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만 더 해도 돼요? 아니, 눈물의 브루스를 모른다니까요, 이모. 이제 다음에 배워갖고 꼭 해드릴게요. 눈물의 브루스. 이 브루스란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눈물의 브루스. 한번 해보디. 아, 제가 배워갖고 올게요. 사람이 좋다. 이게 누구 노래였죠? 이창희 씨의 노래. 사람이 좋다. 그리고 또 진정인가요? 이거는 김현자 씨 노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다른 노래 해주세요. 모르는 노래니까. 모르는 노래 불러갖고 괜히 쪽팔린 것보단 낫잖아요. 아, 대정 브루스. 그건 또 뭐 브루스가 터져 나오네. 눈물의 브루스를 모른다니까. 대정 브루스 나오네. 대정 브루스도 몰라요, 아버지. 다른 거. 다른 걸로. 주현미 씨. 주현미. 눈물의 브루스 그거 몰라요. 눈물의 브루스. 대전 브루스. 예? 대전 발령 소식품 또 만나. 그니까요. 제목을 들어봤는데 노래를 못 들어봤어. 자으리 거란 나는 간다. 요즘에 저 미스트롯인가 모식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 노래인가? 하, 괜히 불렀다가 또 괜히 좀 삑사리나 뭐 좀 그럴 것 같고. 잠깐만, 내가 노래 부른 동안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영 분위기가 그래갖고 뭐 이런 시푸른 것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어디서 하나씩 나오네요. 아이 고마워요. 아 이모 또 신청곡 있으면 해요 그냥. 어, 안 해요? 아, 예. 어이구. 작은 새로요. 아 해드릴게요. 큰 새도 작은 새도 내가 다 해드릴게. 오늘 이렇게 신청곡 받으면서 마음상 높시다. 저희도 편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편하고. 자, 그러면 진정인가요 가고? 작은 새 가고? 작은 새 빨리 불러드릴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갑시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눌러야지. 이게 좀 셀프라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양해를 해주세요. 사람이 좀 많으면 이제 음향도 좀 뒤에서 봐주고 막 이럴 건데, 예, 세 명에서 막 돌아가, 저 호두가 이제 두 명부터 있고, 아, 여기서는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예,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진정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네, 송가희 씨가 불러서 히트친, 예, 김민재 씨의 진정인가요? 가봅시다. 네.
괜찮았습니까? 우리 신청해 주신 우리 또 나오네. 아유, 아유, 이게 줄을 서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예, 예, 또 있어요? 또 없어요? 없어요? 예, 뭐 드릴까요? 아, 세워라 멈춰라. 우리 마이진 씨의 세워라 멈춰라. 오, 고마워요. 예? 아, 유튜브 팬분이시라고. 아이,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수지, 여기, 수원 옆에 수지 말하는 거죠. 아, 어떻게 유튜브가 좋다니까요. 여기 가수분들은 저기 뭐야 텔레비전 틀어봐봐요. 아주 여기저기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품발들은요 여기저기 저기 TV 한번 틀어봐야 안 나와요. 유튜브를 틀어야 나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시는 분들로 유튜브 이렇게 방송 올려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이게 핸드폰 하나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멈춰라. 네, 한번 갑시다. 이거는 예, 우리 숨어있는 가수 예, 마이진 가수님입니다. 저기 미스트롯에서도 예, 나왔어요. 요즘에 요번에 예, 그래가지고 예, 세월아 멈춰라 그리고 또 사모해 그리고 또 뭐 내가 노래 하나가 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기억 안 나세요? 하나가 또 있었는데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짝사랑이 있나 봐. 아, 그 노래까지.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어, 이렇게 세 곡 이렇게 히트친 우리 마이진 가수님의 노래 세월아 멈춰라 한 곡 또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예, 신청해 주시면 열심히 예, 잘은 못 부르지만 열심히 불러드릴 자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네, 두루지하고 젤리 팔 이유가 없다야. 어? 노래 한 곡 불러주고 마는 벚꽃, 노래 한 곡 불러주고 마는 벚꽃. 이게 더 남겠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어느 생각 어디로 놀아 정도 주고 안도 주고 살다 보니 생각 I'm gonna make you mine.
여기 애기들이 또 이런 데를 좋아하더라고. 안녕. 혹시 우리 애기 누구 아빠요? 아, 할아버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호두과자도 차려주시고, 우리 꼬맹이들이 아주 엄청 신났어요, 신났어요. 이렇게 음악 소리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찐이야 해줄까, 찐이야?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애들만 보면은 또 이뻐 죽겠어요. 왜냐면 저거 이만한 딸이 있거든요. 세 살짜리.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커서 할 거 없으면 이호한테 와. 훌륭한 품바 만들어 줄게. 우리 품바들도,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지금 한 2년 동안 벌어놓은 거 완전 한참 벌어놓은 거 2년 동안 아주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다시 벌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대구노수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멋진 분들 만나서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잘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마련을 했겠어요? 이 좁은 자리에. 그나마 그래도 대구노수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이 답답한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즐겁게 이렇게 노래 들리고 들려드리고 힘나게 들리고 이쁜지 잘해 이렇게 이렇게 악기도 떠들으면서 이렇게 훈련하게 스트레스 다 날라가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노래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끼가 아무래도 이쪽 끼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보면 무대에서 잘 놀아요. 나중에 아무래도 마이크 잡고 노래기 같아. 요즘에는 공부 잘해서 꼭 좋은 데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이제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못 갔어요. 못 가고 대학보단 그래도 돈 벌려고 20살 되자마자 저는 이 품바의 길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얼마 안 됐어요. 17년 됐습니다. 17년 됐고 연수만 17년이지 이렇게 이름 알리고 한 거는 고작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신세대 품바 아름이와 보람이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멀리서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멀리서 또 이렇게 저희 찍어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세요. 없어요. 멋진 인생, 멋진 인생, 좋은 노래네요. 인생은 자고로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자신있게,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사랑, 인생, 이별, 이런 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에도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 몇 살은 안 먹었어요? 몇 살 안 먹어 보이죠? 딱 봐도 18살 많이 살았네. 18살 아무튼가 그래도 저도 가족을 꾸리고 이제 딸내미가 있는 또 아름입니다. 나이는 고작 좀 어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한번 더 올려봐 드릴게요. 멋진 인생 우리 여러분들 멋지게 살아오세요. 자 갑시다.
마시네. 아이.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신나게 웃다가 즐기다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사다 못난 사다 나 어미